안녕하세요. 고국에 계시는 시청자 선생님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미국 땅덩어리, 그 땅덩어리, 캘리포니아 땅덩어리 중 중간에 서식 중인 올리블리 샌프란시스코 튜버 올리블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하루 해가 밝았습니다. 출근 중입니다. 출근 중. 돈 벌으려면은 출근해야죠. 먹고 살려면. 오늘도 어김없이 돈 벌러 나가고 있습니다. 먹고 살려면 돈을 벌어야겠죠. 아, 웬만하면 저도 출근길에 라이브 스트리밍 생방을 때리고 싶었습니다. 생방을 때리고 싶었는데 예전에 이 운전 중에 생방 한번 때려봤는데 미국은 이 인터넷 속도가 느려요. 인터넷 속도가 한국만큼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막 버퍼링도 심하고 중간에서 뭐 버벅대고 막 끊기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생방과 같은 생방을 가장한 녹화를 녹화 영상을 지금 촬영 중입니다. 혼자 생방 중입니다. 혼자 생방. 네. 뭐 아무것도 준비가 없습니다. 소재도 없고 딱히 뭐 할 말도 없고 그냥 의욕 하나로 그냥 우리 시청자 고국에 계신 시청자 동포님들과 그냥 뭔가라도 소통을 하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할까요? 맞다. 제가 드디어 기다리던 고객자 선생님 2,500명 돌파했습니다. 예! 예, 2,500명 어제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500명 돌파 기념 BTS 노래 공명은 상남자 뮤직비디오 헌정 영상을 셀프로 제작해서 어제 올렸는데요. 아, 뜨거운 반응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웬만하면은 조회수가 100이 안 넘어요. 쪽팔리지만 100이 안 넘지만 이거 100이 넘더라고요. 이거 올린 지 3시간, 4시간 만에 조회수가 100이 넘었습니다. 야, 역시 BTS 인기가 아주 폭발적이더라고요.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BTS의 그 인기를. 자, 못 보신 우리 그 구독자 선생님들, 시간 되시면은 쓱 가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2,500명 울리불리 시청자 구독자 구독자 2,500명 돌파 헌정 영상 곧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기 이전에 제가 한번 체크를 했거든요. 한 명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2,499명으로 내려왔습니다. 아, 이거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발 이런 구독 취소하지 마십시오. 이거 뭡니까, 이거 지금? 에? 아니, 2,500명 돌파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옷장 까고 댄스 찍고 말이죠. 안무 연습까지 해가지고 말이죠. 편집까지 해가지고 음악 깔고 다 했는데 2,499명 한 명 빠졌어요. 아,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소중하고 소중하신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열심히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 끝까지 저를 한번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콘텐츠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깜짝 놀라버릴 거예요. 그거 내가 한번 보여주면 지금 제가 2,500대 내가 보여줄 게 있었고 내가 3,000대에 또 어마무시한 또 영상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3,000 돌파하면 또 하나 또 제작할 또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할 게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으니까 지금 사람들 지금 구독 좀 많이 좀 해주십시오. 보여주고 싶어도 뭐가 있어야 보여주지. 명분이 있어야 보여주죠. 명분을 한번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제가 한번
미친 듯이 영상을 제작해서 완전 이빨 웃긴 걸로다가 빵빵 터뜨리는 영상으로다가 만들어서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에게 헌정하겠습니다. 헌정. 네. 자, 아무튼 2500명 어떻게 됐든 돌파했으니까 축하들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혼자 셀프로 축하를 하겠습니다. 예이! 아, 지금 뭐 저는 이제 밤일을 하기 때문에 출근을 한다지만 저는 이제 저녁에 이제 밤일을 합니다. 예. 오후 저녁 7시에 가게 문을 열어서 새벽 2시까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간대가 거의 뭐 생활 시간대 거의 한국이랑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뭐 한국에서 한국에 간다 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 이 그 시차 적응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아, 참 날씨도 좋고 좋네요. 이런 날 일하러 안 가고 자, 서풍 가고 싶습니다. 도시락 싸들고 말이죠.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강으로 돗자리 들고 떠나고 싶네요. 떠나고 싶어.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벌어야 살지. 먹고 살려면 또 김밥 말아야죠. 오늘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도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좋은 일 있겠죠. 구독자 팍팍 늘고 열심히 하다 보면 3천, 5천, 7천. 저의 목표는 구독자 만 명. 구독자 만 명이 저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인생 목표. 10만? 원하지도 않아. 10만은 하고 싶지도 않아. 하고 싶지도 않고 만. 저의 인생의 목표는 유튜브 1만 돌파. 이것이 저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얼마나 소박하고 좋습니까, 여러분? 제가 많이 1만 돌파하는 날은 그날은 제가 끝납니다. 제가 영상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콘텐츠들 전부 동원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끼와 모든 저의 그 이 안무와 이 몸개그 플러스 이빨 플러스 모든 걸 준비해가지고 제가 콘텐츠에 지금 다 몰입을 할 거니까 기대하시고 열심히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우리 박훈 형님, 박나인, 니미파 박나인, 요즘 형님, 우리 형수님도 같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예? 실방에서. 박훈 형님과 저와 그 비슷한 점이 있죠. 한글을 늦게 깨우쳐가지고 이 실방할 때 이 채팅을 빨리빨리 못 읽는다는 점. 그리고 이. 예. 아, 그래서 조금 힘든데 그래도 우리 형수님이 옆에서 도와주시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요. 예.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우리 형수님. 옆에서, 우리 형수님이 바가지를 좀 긁으면서 그래야 우리 박훈형님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박훈형님이 은근히 또 고집이 있더라고요. 네. 하지만 우리 형수님이 옆에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기 때문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우리 박훈형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시길 뭐 우리 형수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형수님 사랑해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아, 맞다. 마구니님, 우리 나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구니 형님이라고 했습니다. 마구니 형님.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75년생인데 마구니가 76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냥 이제 지금서부터 그냥 마구나 형이라고 할게. 그냥 뭐 여지껏 지껄댔던 게 다 구라더라고요. 뭐 생활을 했다 뭐 했다 어쩌었다 다 사발이고 다 구라였습니다. 근데 뭐 오늘 방송 보니까 모든 것을 시인하고 사죄하고 반성하고 뉘우친다라는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아, 좋아요. 그런 영상 좋습니다. 네? 자기가 잘못됐다 생각하는 거 하면
딱 남자로서 사나이답게 아 나 이거 사실 구라쳤다 나 개구라쳤다 미안하다 공식적으로 진짜 공식적으로 딱 사죄할 건 사죄하고 미안하다 하고 어? 사과할 거는 딱 사과하고 어? 얼마나 좋습니까? 어? 딱 뭐 어? 나 생활 안 했다 어? 생활 안 했고 왕년에 인터넷으로 어? 이빨 까가지고 어? 여자들은 싸바싸바 하고 어? 했다 인정합니다 다 남자로서 어? 세 보이고 싶어서 어? 어? 우리 뭐 안일권 씨도 뭐 매랑 요렇코롱 어? 깡패 흉내내고 다니는데 우리 뭐 마군이라고 뭐 깡패 흉내 안 내고 싶었겠어요? 어? 남자라서 어? 또 강인하게 보이려고 빼빼 말라갖고 어? 휘발이 없고 어디 가서 두드려 맞고 막 그러니까 맞기 싫으니까 아 뭐 깡패 생활 좀 했다 뭐 좀 그러고 싶은 그 마음 형으로서 예? 형으로서 이해하겠습니다. 마구나, 너의 그 반성, 너의 그 사죄 받아들여 줄 테니까 앞으로 구라치지 말고 잘 해라. 여기까지 태평양 건너 미국 그 땅덩어리 그 중간에 서식 찍은 미국 특파원 샌프란시스코 특파원 올리뿔리였습니다. 그럼 내일 봐요. 바이바이. 수고했어요. 들어가요. 박훈영님 사랑합니다. 늦지 마련. 바이바이.